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2주나 빨리 발령된 가운데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다음 달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예방접종 꼭 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허성권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종합병원은 물론 동네 병원까지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7.8명. 2주 전 4.9명에 비해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 빨리 발령됐습니다. 특히 올해 독감은 춥고 건조한 날씨일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독감 바이러스의 특성과 맞물려 예년과 달리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A형이 유행하고 B형이 유행했지만은 지금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AB형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AB형 둘 다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감은 백신 접종만으로 90%까지 예방할 수 있지만 12살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아직 67%에 머물러 있는 실정. 보건당국은 다음 달이면 독감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항체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의 폐원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남 서부 지역에 대체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용역조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남도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지만 결국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료원 폐업으로 경남 서부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커졌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선 상황. 김경수 도지사가 서부 경남 지역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우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신 새 병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서부를 포함한 경남 전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병원의 배치에 대해 연구 용역을 내년 상반기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서도 또 다른 이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끝나봐야 이제 경남도에서 어떻게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배치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복지부에 협의를 해드리겠다. 이처럼 경남 서부 공공병원 설립이 가시화되자 공공병원이 어디에 설립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서부 경남 전체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의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사천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의료 취약지인 경남 서부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들어서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112와 119에 넉 달여 동안 1,000번이 넘게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허위 신고로 실제로 소방과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까지 하게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3,000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남경찰 112 종합상황실. 66살 김모 씨의 신고 전화입니다. 야, 소장님이. 집 부산 사람도 눈치 모른다. 그래요. 제 출동할 테니까 거기 있으세요. 하지만 허위 신고였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100차례를 넘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뭐 그것 때문에 안 나가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나가보면은 뭐 한 술에 취해 있는 상태고. 경찰뿐 아니라 119 소방에도 허위 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상습 허위 신고자로 경찰과 소방에 등록까지 됐지만 신고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분 때문에 출동이 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타 관할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출동이 긴급한 친구 같은 경우에 늦어질 경우도 있고.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김 씨의 112와 119 신고 전화는 1,087건.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119 소방 허위 신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112 경찰 허위 신고는 2014년 1,900여 건에서 지난해 4,1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허위 신고로 투입된 경찰력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어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는데요. 관공선 발주를 늘리고 금융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데다 금융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위해 조선산업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선 140척을 발주하고 LNG 벙커링 등 연료 공급 체계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중소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RG 프로그램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늘리고 기존 대출 1조 원은 만기 연장, 신규 자금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도 연장을 추진하고 수소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 미래기술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업계의 당면 애로가 해소되고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서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하여. 하지만 성동조선이나 STX 조선 등 경남 중형 조선업체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LNG 연료선 140척 발주라 하더라도 한 척에 평균 70억 원에 불과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던 중형 조선소가 만들 수 있는 규모의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RG 프로그램 2천억 원 확대도 중형 조선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너무 작아서 저희 배가 한 척이 뭐 기본적으로 4천만 불 이상인데 그 선동 하나만 가지고도 2천억 규모 그거 뭐 매체가 안 될 건데.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수주 활동과 RG 발급에 미온적인 금융권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의 내년도 예산을 점검해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은 2,223억 원으로 올해보다 75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관광 분야 예산은 있는 축제를 대형화시키기보다 신규 자원 개발에 대거 투입합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한번 하지 못한 한국예총 경상남도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제작비 부족으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는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이 소홀했다고 말합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려운 예술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술인들도 있고 또 어떤 예술 파트에서 애로가 있는지 그는 조사가 한번 실제 못 해본. 올해 경상남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318억 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22억 원으로 32.3% 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하지만 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1억 원 적은 376억 원. 이 가운데 292억 원이 통영 욕지섬 관광 모노레일 설치와 김해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등 신규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투입됩니다. 고용을 늘리고 경남의 관광산업을 키울 대안으로 제시된 공용 엑스포와 대장경 축전 같은 대형 축제의 확대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총력량을 다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기회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남을 인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경상남도는 생활 밀착형 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 진흥 시설 설치에 739억 원, 가야 역사 문화 정비 사업에 567억 원을 각각 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밤사이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의 기온 영하 4도, 의령 영하 3도, 진주 영하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또 내일은 낮 한때 비 소식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비와 추위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개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에 오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요. 일부 내륙으로만 안개가 옅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아주 많이 내려간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최고 8도가량이나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남해를 제외하고 모두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 9도, 산청과 함양이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터에서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된 길이 115m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하동군이 내일 공설운동장 체육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2018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함양 지리산 산양삼 산업특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 경상남도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올 한해 경남 지역 기업의 예술 후원을 결산하는 2018 경남 메세나 대회가 어제 창원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메세나 협회에는 현재 회원사 200여 개가 가입해 올 한해 15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창립 11년 동안 천여 개 팀과 결연해 20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메세나 대회 대상에는 경남 자동차 판매가 선정됐고 메세나 인상에는 리베라 관광개발 김태명 대표이사가 뽑혔습니다. 경상남도 아동학대 추방결의대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아동복지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동권리 헌장과 아동학대 추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결의했습니다.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7년 3만 4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